요즘 근황은 어떠십니까? 네, 이제 뮤지컬이 하나 끝났고 지금 또 다음 작품 준비하고 있는데 연극을 준비를 하고 있어요. 이제 또 연기까지요? 전극까지? 네, 연극을 종종 이제 하긴 했는데 그 또래 친구들, 배우들끼리 극단을 만들었어요. 그 또래 친한 또래들 친구들끼리 극단을 만드셨구나. 그 극단 멤버는 뭐 누구누구가 있습니까? 우리가 그 이게 이름을 말씀드리면은 네. 바로 떠오르진 않아요. 얼굴 보면 다 알만한 매체에서 너무나 활동 많이 하고 연기 너무나 잘하는 친구들이 다 함께 모여 있고요. 그래서 이제 7월 5일부터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세상 친구라는 연극이거든요. 네. 세상 친구. 네, 세상 친구. 자, 7월 5일부터 시작한다고 합니다. 연극 세상 친구 여러분들의 많은 사랑과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완전 새로운 모습이야 이제 연기를 하는 거고. 자, 오늘 아티스트 윤종신 편에 이제 함께 해주고 계신데 윤종신이라는 아티스트의 노래 어떤 매력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음악 하다 보면 이게 뭔가 좀 멋을 추구하게 되면 어떻게 더 예쁘게 포장할까, 어떻게 더 예쁘게 색칠할까에 중점을 둘 때가 있는데. 한꺼풀 그냥 내려놓고 알맹이는 사실 이거야. 그래서 존니 같은 노래가 다시 잘 됐을 때 오, 이거구나. 이게 굳이 헤어지고 미화시킬 수도 있는데 굳이 지금도 나만큼 좀 더 힘들었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 뭐 이런 노래를 다시 쓰고 이거 발표하고 사랑받는 거 보면 오, 그래서 너무 영광이게도 제가 그 존니를 부를 수도 있겠어. 원천을 낚았네요. 존니 사랑 시작할 때 네가 얼마나 예쁜지 모르지 그 모습을 아직도 못 잊어 헤어나오지 못해 네 소식 들린 날인 너 조은이 그 사람 정말 그 메가 히트곡 존니를 또 우리 태희 씨가 이제 불러주시고 엄마 진짜 공전의 히트곡인데 자 그렇다면 오늘 뭐 희망하시는 목표가 있으시다면 목표는 제가 방송을 유일하게 하면 가족들이 보는 게 불의의 명곡이거든요. 아, 예. 저는 괜찮은데 예. 제가 이제 우승 트로피를 못 받으면 집안 분위기가 이상해져요. 진짜 맞아. 이상해요 그게. 네. 저는 살아있는데 네. 죽은 분위기예요. 아, 진짜 모이면 그런 분위기가 나. 그래서 저희 이제 어르신들이 지켜보고 있으니까 트로피 한번 들어보자. 그럼요. 이 정도만 각오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태희 씨가 가족들에게 트로피를 안겨주며 가정의 행복과 평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을지 발라드계의 황태자 태희 씨 무대로 출발! 윤종신 씨의 정말 메가 히트곡인 존니를 네. 발매 전에 먼저 들으셨어요. 예. 그날은 사실 이제 제가 좀 이렇게 생각이 많을 때여가지고 형이랑 좀 이렇게 상담도 좀 하고 음악도 같이 듣고 얘기 좀 나누려고 갔는데 제 고민에 크게 관심이 없으시고 갑자기 신곡을 썼다고 들어보라고 제가 요청한 것도 아닌데 본인이 나 신곡 썼는데 들어볼래?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동안 찌질한 발라드를 많이 써왔는데 이게 내 찌질한 발라드의 마지막이다 다신 이런 노래를 쓰지 않겠다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제 스타일은 아니었어요. 아 저분은 오늘 경연하러 온 거 아니에요? 저분은 내가 볼 때 경연하러 온 거 아니에요? 노래 딱 들려주고 보통 원하는 그 피드백이 있잖아요. 네. 막 와 너무 좋아요. 막 와 형 이거 정말 잘 될 것 같아 이런 얘기를 약간 기대하신 것 같았는데 예 뭐 좋아요. 하고 의뢰하는 전 집에 왔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앨범 드디어 이제 어느 날 딱 세상에 나왔는데 정말 뭐 가파르게 정말 1위를 하더라고요. 예, 그렇죠. 굉장히 많이 놀랐던 것 같아요. 그 어느 때보다. 맞아요. 아 내가 아직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그 청자들에 대한 그런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아직 많이 부족하다. 중심을 참 그런 거 잘 알고 지금껏 음악을 잘 해오셨구나 그런 거 부럽기도 하고 멋있기도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